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쉘 입문 과정 중에서 도움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기능으로 파워쉘을 설치를 하셨다면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워쉘 확장자, PS1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폴더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파일에서 뉴를 누르시고 난 뒤에 저장을 할때 PS1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 확장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 파워쉘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7.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앱스토어 쪽에서, 이게 윈도우즈 스토어죠. 그쪽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홈에 설치되어 있는 5.0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실행을 할수 있는가도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이 이제 5.0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파워쉘 되어 있는 이 스토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것이 바로 7.0대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버전에 따라서 이 파워쉘의 명령어들이 호환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웬만큼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서 결과를 보게 될 건데, 위쪽은 이제 여러 개의 그런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냥 한 개씩 명령어를 진행할 때는 저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도움말 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명령어들이 get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get도 있고 set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get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보면 이제 뭐 동사처럼 사용한다, 뒤에 뭐 형용사 뭐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냥 get이라고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건 나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get 치고요, 하이픈을 치고 탭을 치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help라고 하는 거, 이게 get help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help 명령어를 볼수 있는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까지 치고 탭을 치면은 help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탭이라고 하는 이 키보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et help라고 우선은 명령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하면은 뭐 다른 것이 안 나오고 get help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an이라고 하는 명령어, 매뉴얼의 약자죠. 이런 명령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 help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할 건데, 바로 get help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매뉴얼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보게 될 건데,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 help에서 update help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쉘을 시작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최대한 뭐 실행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예, 비주얼 스튜디오 이 코드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 헬프라고 하셔도 요거에 상관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 헬프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헬프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헬프 명령어들을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도움말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큐멘트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 업데이트 헬프라고 하는 것들을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모두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없는 페이지나 아니면 일부 오류로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get help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뒤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는 명령어들은 get process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help,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명령어들, 우리가 cmdlet 아니면은 뭐 commandlet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get process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옵션들을 좀 살펴볼 건데, get help라고 하시고요. get help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help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모두 다 보고 싶어. 그랬을 때는 category, 그 다음에 all,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요. 요건 한번 우리가 명령어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help category all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명령어들이 이게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cmdlet 아니면 commandlet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요 명령어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function 이게 함수 형태인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파워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제 과정 중에서도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에는 딱 이거예요. 와, 진짜 파워쉘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구나. 엄청나게 많구나. 스케줄과 관련된 것들도 다 파워쉘에서, 예, 이런 콘솔을 이용해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워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get help 명령어들을 좀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get help, 그 다음에 내가 get process에 대해서 정보들을 보고 싶은데, 요것을 그냥 콘솔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show windows 라고 하는 걸로, show window 라고 해가지고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명령어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딱 나오면 좋은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죠. 요 get process help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별 다른 것은 없어요. 단지 그냥 윈도우즈 창으로 이렇게 명령어들이 아까 콘솔로 봤던 거 이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윈도우즈로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요.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온라인. 요 두 개요.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더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는 이제 창이 하나 뜨면서 저희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제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 get help로 저희가 get process의 그런 파워쉘 명령어들을 온라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옵션들에 대해서 예제들이, 이그젬플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예, 파워쉘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크게 문제는 없다. 기본적인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파워쉘 get help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됐고요. 여러 가지 더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서 이 명령어들을 익히면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